믿고 정치를 한다? 언론에 기대가지고 언론 보도를 참고를 해가지고 정치를 한다면 제, 나라가 제일 빨리 망하는 방법. 1990년대에도 우리 기자들이 모여서 이런 비판을 사석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대한민국이 제일 빨리 망하는 건 뭐냐? 야당 하자는 대로 하면 제일 빨리 망한다. 두 번째는 뭐냐? 신문사 논술 하자는 대로 하면 빨리 망한다. 두 번째로 빨리 망한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언론보다는 지금 언론의 분별력이 훨씬 약해졌어요. 이런 언론을 가지고 정치를 하고 인사를 한다고 한다면 아무나 대한민국은 갈짓자로 방황을 하다가 꼬리를 겁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인지 내일부터인지 북한에서 노동당 대표자 회의라는 걸 이제 해요. 대표자. 원래 공산당은 전당대회가 제일 중요합니다. 전당대회는 그러나 북한은 몇십 년 동안 전당대회가 열리지 않는데 곧 중간 단계로서 당 대표자 회의를 그것도 수십 년 만에 처음 한다고 했어요. 여기서 뭘 할 거냐? 전부 지금 여기에서 김정은이가 나타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또 기사들을 쓰고 있습니다. 김정은이가 나타날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김정은이가 안 나타, 절대 안 나타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한국에 지금 한 세 사람 정도 있어요. 세 사람. 나머지는 저 미국, 일본 언론까지 다 합쳐서 전부 김정은이가 이번에 후계자로 지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일주일 뒤에 한번 두고 보자고 했던지. 이번 대회의 가장 큰 목적은 후계자 지정이 아니고 정치국을 재정비하는 겁니다. 정치국. 북한 노동당의 지도기관은 정치국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 공산당도 정치국이 지도기관이에요. 보통 인원이 한 10명쯤 되죠. 후보위원까지 넣으면 한 20명 되는 경우가 있는데 북한은 이 기구가 망가져버렸습니다. 전당대회에서 이걸 결정을 하는데 마지막 전당대회에서 결정해가지고 지금 정치국위원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김정일 하나밖에 없다고 그래요. 김정일은 당 정치국회의 소집도 안 하고 자기 혼자서 당을 무시하고 선군이라는 말을 앞세워가지고 지금까지 계엄통치를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김정일도 이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보니까 잘못된 거는 저부터 자기한테 책임이 오더라. 94년에 김일성이 죽고 나서 16년이 흘렀는데 북한 주민들이 김정일 당신 혼자서 하다가 나라를 요 꼴로 만들지 않았냐 요렇게 손가락질하게 됐는데 김정일이는 남한테 넘길 수가 없어요. 스탈린 체제 같으면은 그런 실정의 책임을 어떤 당 정치위원이나 비서한테 넘겨가지고 모면하면 되는데 숙청을 통해서 모면하면 되는데 이건 전부 김정일이 안게 돼있어요. 또 건강이 나빠졌어요. 그래서 당 지도체제를 재정비해야 되겠다. 정치국을 이제는 사람을 새로 뽑고 해가지고 정치국을 재건할 겁니다. 이번에 정치국을 재건. 그러면 김정일이가 죽었을 때 정치국에서 자연히 후 권력을 이어받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뭘 결정하면 된다. 따라서 이 당 조직을 당의 지도부를 정비해가지고 앞으로 김정일은 아마 정치국을 내세워가지고 뭘 할 겁니다. 뭘 할 거예요. 약간의 개혁 개방, 중국이 하도 압력을 넣으니까 개혁 개방을 하는 제스처를 당 정치국이 취하도록 하는 방향의 이런 조직 정비입니다. 조직 정비가 가장 큰 일. 그래서 과거보다는 당이 이제는 김정일의 명령을 받들더라도 중심에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동안에 북한에서 이루어진 것 중에서 당의 이름으로 뭘 했다든지 했던 것보다는 전부 김정일이 어쩌고 해가지고 완전히 당이 무력화됐던 게 이번 대표자 회의를 통해서 상당 부분 복원될 것이다. 그런 다음에 김정일이 유고 사태가 나면은 북한은 집단 지도 체제로 넘어갈 것이다. 집단 지도 체제로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김정일이가 죽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겠느냐, 북한에서. 이제 이것도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이기가 시작합니다. 김일성이가 죽었을 때는 김정일이가 아직 건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정보기관이 이 통신수단을 뜯는 걸 통해서 또는 인적정보를 통해서
북한에서 일어나는 일을 상당히 신속하게 알아낸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김일성이가 죽었을 때도 당시 안기부가 북한에서 발표를 하기 전에 미리 알았습니다. 그래서 전화 통신을 통해서 알았어요. 김일성의 그 후처인 김성애가 외국에 나가 있는 딸한테 전화하는 것을 우리가 엿들었습니다. 그래서 김일성이 죽었다 라고 판단을 해서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12시에 북한에서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7월 9일, 1994년 7월 9일. 그런 건 잘하는데 우리 정보기관이 또 우리의 통일 전문가 또는 대북 전문가들이 거의 전부 다 오판을 한 게 있었어요. 김일성이가 죽고 난 1994년에 김정일이 오래 못 간다 라고 다 판단을 했어요. 김정일이가 오래 못 간다. 왜냐? 저 집단 광신도 주체사상이라는 저 신흥종교 사교집단 저 교주가 죽었기 때문에 오래 못 간다. 사교집단은 교주가 죽으면 다 무너지더라. 김일성을 대신할 사람은 없다. 김정일은 인기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김정일이 오래 못 간다. 또 기근이 왔어요. 대기근이 오니까 적어도 한 5, 6년 안에 무너진다. 그러니까 제네바 핵 합의 같은 것도 막 대충대충해서 넘어가죠. 어차피 무너질 거니까.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다수였습니다. 다수. 그게 1994년.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거 다 사실과 맞지 않게 됐어요. 왜 사실과 맞지 않게 됐느냐. 오판을 했습니다. 무슨 오판이냐. 김정일의 위치를 과소평가를 했어요. 황정일 선생이 1997년에 와서 이야기를 하면서부터 비로소 시각이 교정이 됐습니다. 즉 1980년대는 전반기는 김일성, 김정일 공동정권이었고 후반기는 김정일, 김일성 공동정권이었다. 따라서 김일성이가 죽기 전에는 김일성은 허수아비였다. 김정일이가 다 했다. 김일성은 김정일이 눈치를 보고 있었다. 정보도 올라가지 않았다. 김일성은 김정일에 의해서 포위되어 있었다. 하나의 인질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30년 동안 북의 체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권력 핵심부 허리 부분에 다 김정일파가 딱 잡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김일성이 죽어도 계속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김정일이 죽어버린다 하면은 지금 아무도 없어요. 김정은이라는 인간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권력을 구축해놨다는 증거가 없어요. 절대로 김정은 쪽으로 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일이가 죽는 것은 북한에서 비로소 우상체제가 끝나는 걸 이야기합니다. 우상체제, 신격화. 우상체제가 끝나면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스탈린이 죽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모택동이 죽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를 보면은 대충 짐작이 되죠. 모택동이가 죽기 전에 화국봉이라는 사람을 부임 주석으로 앉혔지만 오래가지 못했어요. 자기 측근 세력은 6개월 안에 다 감옥에 갔습니다. 스탈린이 죽고 나서 6개월 안에 비밀경찰 베리아가 정치부원들한테 직접 체포가 돼가지고 사형에 처해지고 3년 뒤에 후르쇼프가 그 스탈린을 격하하는 연설을 해가지고 소련 공산당이 새로운 길을 걷게 됐다. 이런 비슷한 일이 북한에서 반드시 일어난다. 왜냐? 신격화, 우상화된 지도자가 죽으면은 우선 주민들이 용기를 갖게 된다. 공포심이 줄어든다. 행동의 자유가 늘어난다. 권력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변화를 김정일 죽은 이후에 북한에서 우리가 보게 될 것인데 그래서 북한의 강제 수용소가 아마 20만 명을 수용한 강제 수용소부터 열릴 것이다. 저것을 그냥 계속 둘 수가 없다. 저기 들어가 있는 사람들 대부분 다 노동당 간부입니다. 강제 수용소,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일반 서민들보다는 강제 그 노동당 간부들이 많아요. 그 간부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다. 강제 수용소가 열릴 것이다. 경제에서도 사유화가 인정되고 해서 개혁 개방의 길로 가면서 권력 갈등이 심해질 것이다. 이때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많아진다. 북한이 유동적으로 바뀝니다. 이런 것을 이제 앞으로는